선생님, 네. 오늘도 띠공합을 준비했거든요. 네네네. 결혼하면 잘 살수 있는, 백년해로 할수 있는, 네. 찰떡 같은 찰떡 같은. 그런 띠공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분명히 들어있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는 0점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0점, 신점을 보는 사람이라서 이게 통계적인 것은 사실 잘안 해요. 그래도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사자가 있으면 본인의 사주를 놓고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당사자 없이 그냥 나이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다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혼례를 앞두고 있거나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은 필요하시면 이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가까운 곳에 가셔서 문의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관계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1세 경호생 남자분들은요, 신미생, 30살에 양띠, 그리고 27, 갑술생의 개띠, 그리고 23살 을해생의 범띠를 만나는 것이 백년해로를 할 수가 있다. 좋은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32세 이 기사생 분들, 임신생, 그러니까 29, 임신생 분들하고는 그 지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개유생 28살, 그리고 정축생 24살, 이분하고는 전생연분, 그러니까 혼사해도 띠궁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33세, 이 무진생, 원숭이띠, 그러니까 임신생 29살. 그리고 병자생 25, 이분들도 이렇게 삼합이에요. 그리고 34살 그 정물생 분들, 양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 돼지띠는 삼합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해로 할수 있는 띠운이세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보탠다면 개띠, 27살 갑술생, 여기는 지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충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양띠, 돼지띠, 개띠 이렇게 만나시면 운수가 좋으실 걸로, 또 살아가시는데도 큰 탈이 없을 걸로 들어서서 보여요. 저 이어서 여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0살 그 신미생 분들은 말띠, 토끼띠, 돼지띠 이렇게 잘 맞아요. 이 양띠들은 심성이 열이기 때문에 좀 강직하고 우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에 실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띠, 토끼띠, 돼지띠 이렇게 만나는 것이 무탈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우생 31살 말띠 여성분들이에요. 병인생 35, 그리고 개해생 38, 임술생 39, 요렇게 만나시면 천생연분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경쟁이 좋아요. 이렇게 아주 진짜 찰떡궁합이야, 여기는. 그 32살 기사생 뱀띠분들, 소띠, 닭띠, 원숭이 이렇게 만나시면 이분들도 실패가 따라오지 않아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사 태길은 각자의 그 사주를 맞춰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좋은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데 가서 또 상담들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